장덕용 작가가 중국 장자와 해자가 연못 속 물고기를 보며 나눈 대화에서 비롯된 관어를 주제로 초대전을 열고 있습니다. 연못의 물빛을 가득 머금은 작품들을 이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물속을 누비는 비단 잉어들의 모습이 맑고 투명한 빛으로 화폭을 물들이고 정원과 연못의 고즈넉한 풍경이 정감 있게 다가옵니다. 수채화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덕용 작가의 초대전이 지난 1일부터 순천 해지면 열리는 미술관에서 관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장자와 해자가 연못 속 물고기를 보며 나눈 대화에서 비롯된 관어는 물고기를 통해 자연의 마음을 안다는 의미로 자연과 소통하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 화폭에 펼쳐졌습니다. 민화 속에 자주 등장하며 풍요와 부기를 나타내는 잉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은 수채화 특유의 멋과 아름다움이 더해져 관람객들을 다가서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잉어를 그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동성이나 또는 힘 또는 여러 가지 색상 이런 것들이 해화적인 모습에 잘 접목이 돼서 비단 잉어를 그린 것이고요. 뭐 앞으로는 제가 좀 더 한다면 민화와 좀 접목된 우리 한국인의 정서 또는 저의 정체성 이런 것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작가는 섬진강 주변을 여행하던 중 물고기 떼를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깊은 영향을 받아 지난 수십 년간 그려온 정원과 연못 그리고 물빛과 어우러진 비단 잉어를 주제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비단 잉어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창작의 열정과 감성으로 담아낸 이번 작품들은 오는 31일까지 순천 해지면 열리는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